너도 답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곳 하지 마. 오늘 하지 마. 살리지 뭐 있어. 18만 원. 인간부터 데려 엄마야. 어? 이 젊은 어? 제자가 어? 나이 60대 엄마 등을 때릴 때는 오죽하겠나 신이. 새끼 하나 살리도 못하면서 지키지도 못하면서 신 하면 뭐할래? 이곳을 해봐도 소용이 없거든. 우리가 어느 다른 프로들처럼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안 오면 내가 구슬 할 수가 없어. 신이 안 신이면 조상도 다 묶어놓고 신도 눈을 다 감고 있고 내 신도 움직이기가 싫어 오늘은 진짜로. 5년 지났는데 어릴 때 17살 때 신이 온다고 그때 받으라고 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뭐 생각지도 안 하고 그런데 믿지도 안 하고 뭐 하여튼 그때부터 하면 방황을 하고 뭐 집도 나가고 막 이래 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이 술 한 잔 먹으면 이제 맛이 가가 이제 말하자면 맛이 간다고 그래도 예쁘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럭그럭 엄마가 50이 넘었으니까 귀신이 막 비고 막 옆에 막 이쪽 귀신이 비고 막 까만 막 옷 하얀 옷을 입고 막 입에다가 막 뭘 꺼잡아 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제 신을 안 받으면 내가 죽는다 하더라고. 그래가 이런 병이 생겼는가 싶어갖고 그런 내 속으로 그랬더니 신 받을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술했습니다. 구술하고 이틀 만에 차 있거든요. 이제 구술해줘 놓고는 거질로부터는 막 끝나쁘고 연락도 안 되고 연락을 하면 뭐 좀 아가 좀 빌어달라 하면 네가 빌어라. 그랬기는 쉽게 말하자면 이제 군만 빼먹고 차 부탁하는 결론이지요. 그때 받은 신은 어디 줄이에요? 그걸 확실히 모른다 카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분이 이제 받아준 사람이 이제 뭐 친정에서 뭐 4대 할매가 왔다, 4대 할배가 왔다. 저는 아무 감도 못 느끼고 두 번째도 이제 했는데 이제 지금 사는 아저씨 김씨부래. 김씨부래. 예, 김씨부래 할배가 돌았다 하고 할매 돌았다 하고 두 번째를 받고 나서 우리 애가 갑자기 3일 만에 아사풍이 왔어요. 멀쩡하나 갑자기 아사풍이 왔어요. 갑자기 아가 병원에 실리 갔어요. 애가 갑자기 아프니까 우리 저 아저씨가 거보사라고 연락하고 거보사라고 댕길라면 내하고 헤어지자 이래 됐어요. 남편분이? 예예. 예. 왜? 예. 내 새끼가 아파갖고 사경을 헤매고 병치가 다 돼가 있는데 말도 못하고 이래가 있는데 누가 하락하겠습니까? 구슬 잘못도 뒤빚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건 인연을 끊었고 이제 세 번째 또 이제 했는 경우는 또 다리가 또 아프니까 이 다리가 너무 아프고 뭐 걷지도 못하겠고 이 짝도를 안 타가 그런가 싶어가 그래가 짝도도 타고 가리도 할 겸 했는데 또 이것도 또 디비져 붙는 게라 지금요. 친가에서 왔다. 친가. 이시불에 4대 할매 할배가 들었었다. 어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신내림 받았을 때 똑같은. 예, 똑같이 나왔어요. 노고 네. 김씨 집에 네. 이제 할매 할배가 들었었다. 4대. 그건 또 이제 두 번째 신받을 때가 또 똑같은. 예,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요. 지금 법당은 세 번 구술하셨으니까 세 번 갈아엎으신 거죠? 그래도. 세 번은 이제 구술했는데도 갈아엎진 않았고 그냥 받아갖고 거기서 빌어주고 받아갖고는 거기서 그냥 그대로 하고 이래 법당은 그대로 놔두고. 그럼 그 법당을 세 번 구타실 동안 바꾸진 않으신가요? 안 했지요. 그대로 놔두셨어요? 예예. 그대로 놔두고 군마했지. 그럼 현재 지금 법당을 모시고 무언가를 느끼고 계시지만 누군지 모르겠다. 그렇지요. 모르지요. 그걸 모르겠단 말입니다. 누가 왔는지 누가 들어갔는지 도대체 모르겠단 말입니다. 저한테.
있어. 됐나 모르겠다. 막 목을 막 쫄아요. 지금 누워 자면 목을 막 쫄고 막 기대 뚫 패고 그래갖고 오죽하면 저 호랑이 그림을 뺑 돌아가면 다 붙여놨어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지금 눈물밖에 안 나요. 그래가 산에 막 댕기고 막. 또 왜냐하면 내가 또 법당을 치우려고 하려고 마음도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아팠으니까 내가 고통이 너무 아팠으니까 치우지도 못하겠고 이라도 마고 저라도 마고 이제 끄고 가는 행패라. 여기는 주객이 전도를 했습니다. 본 주인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 모두 앉아있는 영적으로라도 신명의 눈이 안 떴다는 거지. 그런 지금 잘못된 신을 모시고 계시다? 네.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오셨는지도 모르고 누굴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맞습니다. 그런데 모실 거는 다 모셔놓고 하고 싶은 건 다 해놨네. 예. 욕심은 많아서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봐야 되는 거, 내가 들은 건 다 해야 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곧 죽어도 나는 신을 해야 되겠다. 용도 쓴다. 용도 써. 누구를 위해서 신을 받았는가? 응? 나를 위해 내 살자고 했는가? 모두를 위해서 살자고 했는가? 살해자는 본인인데 예. 신이 눈이 뜰 생각을 안 한다. 엄마하고 눈 마주치기 싫다. 좀 살려줘보소. 저도 아파서 사람 못 살겠습니다. 너무 아파요 지금. 더 아파야지. 본 가정은 다 어디에 내뿌리 뿌리고 새끼 있는 거 아이가? 내가 보니까 이 본 가정도 아닌 것 같다 들어오니까. 맞습니다. 어? 맞아요. 2번째 재혼했거든. 자식이 없나? 이것은 자식이 없고. 자식이 없냐고 그 전에. 딸 하나. 제가 이제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이제 딸 하나는 제거고 이제 26년 전에 재혼했는데 이제 그거는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렇습니다. 아 그럼 그 전 남편분은? 무슨 딸 하나고. 자제분 있으신가요? 예, 딸 하나 있어요. 예예 있고요. 지금도 자제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지금 없어요. 지금은 없고 낳는 건 없고. 따님은 특별한 증상은 없으시고? 자꾸 아파요 아가. 아도 아프고 뭐 또 되는 것도 없고. 이래가 내가 이래 무당을 안 해가 그런가 싶어갖고 더 받았고 또 그렇습니다. 딸내미 하나 있지 전번에. 유주상 씨가 뭐예요? 박가예. 박 씨는 다 어디 갔는데? 그럼 결국엔 너 살자고 이 신을 받은 것이지. 딸이 제자다. 응?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제가 이걸 갖다 안고 갔으면 같이 자식한테까지 대물림 하기는 제가 진짜 싫습니다. 그까이 눈물밖에 안 나네 지금요. 자식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간에 막 제한테로 막 좀 해달라 그 말만 하고 싶지. 땅 자식한테 이래 능구는 거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왜 물려주기 싫은데 신이 선택을 하는 건데 너가 선택을 인간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신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착각하는 것 같은데 신은 여태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어요. 당신 집에. 정령 낯수고자서 이 신을 받았어요? 네, 아팠어. 낯설라고. 그럼 지금 안 아파야지. 그래도 아프도 계속 아프고 하 답답해갖고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면 저만 봐야지. 엄마야 너가 앞을 누군지 몰랐으면. 그래도 또 오니까 또 가슴에 오니까. 손을 얹어봐요. 누가 오는데. 신이 있냐고. 아니. 일러주는 신이 있었냐고. 손님 오니까 또 할 수 없이 또 보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일러준 손님이 그 손님을 볼 수 있는 신을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냐고. 몰라요. 그럼 안 봐야지. 봤잖아. 예. 신에서 아니라는 마음도 줬고 그래도 그 양심도 다 끊어놨고 어?
그 양심도 다 눌려버렸고 안 보이는 줄 뻔히 알면서 보이는 척하고 전 봤을 거고 안 받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3만 원짜리 봤을 거고 5만 원짜리 봤을 거고 어떻게 쓰는지 모르면서도 부적을 써서 내려갔을 거고 그게 그 상대들이 살을 맞는 부적인지 맞습니다. 본인이 이만큼 아프고도 몰라. 그런 무당들한테 그만큼 당해보고도 몰라서 본인도 똑같이 했잖아. 뭐가 뭔지를 몰라갖고. 양심이 신이다. 안 봤었어야지. 안 했었어야지. 적어도 너한테 이건 아니라는 양심은 처음부터 줬다. 시작할 때부터 줬다. 어디 가서 자식 때문에 내가 못 키워도 어떻게든 건강하게 지는 내 팔자 닮지 말라고 단 한 번쯤 빌어보려고 쳐다보진 않았었잖아. 딱 네 아프니까 신을 받았잖아. 딱 네 아프니까 점집을 갔잖아. 딱 너 아프니까 신을 보려고 갔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신에서 뭘 해줄까? 했잖아. 다 했는데 뭘. 뭐 어떻게. 뭐 엄마가 나를 부른 이유는 살려달라고? 뭐를 살려달라고? 제대로 불리게 해달라고? 아니면 다 없어도 되니까 나 살려달라고? 둘 중에 하나 제대로 말해. 뭘 오해될지는 몰라. 뭘 오해될지는 모르는 게 어딨어요. 일단 나 살려달라 소리밖에 할 말이 없어갖고. 그럼 오늘 어머니가 이때까지 모셨던 게 신인지 아닌지 그 증명하고 판단하는 날입니다. 네. 아니라 하면 어떡할 거예요? 신이 아니라 하면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요. 가는 내 갈 길로 가야지 뭐. 이거 안 됩니다. 더 이상. 엄마는 미련이 많다. 지금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 정말 안 아프게 해야도 되는 것인지 아빠. 오늘 아버지 잘 들으세요. 신 아닌데 신을 모시고 갈 순 없어요. 그러면 이대로라면 진짜 같이 사는 아버지도 지금 살이 맞게 생겼고 다 살이 맞게 생겼어요. 저도 다리 안 맞습니다. 이거 이래갖고 될 일이 아니고. 근데 여기서 그 고집을 못 내려놓는다고 옆에 사람들 생각을 안 한다고 본인이 지금.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법당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아직 안 들으니까. 모실 때도 내 한마디 말 없이 이제 꼭 모셨고 뭐 한 일할 때 받아주고 마음은 속에서 그 자체를 나는 내 안 차고 내 없이 죽어요. 내 솔직한데 나는 진짜 그래. 자식한테로 갈까 싶기도 하고 이래도 하고 또 자식 때문에 모신 거 아니잖아. 당장 딱 치운다 이 마음은 지금 안 들고 왠 또 치우면 또 아프가 싶어가. 어머 그게 이거, 진행하기 힘들어요. 이거를 그래가 가는 길을 정확히 하셔야 되긴 해요. 왜냐면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거는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네. 오늘 구술해서 원하시는 바를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면 며칠 있다가 또 다시 돌아가시면은 똑같아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근데 지금 제 마음 솔직한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저는 뭐 법당을 쳐야 되겠다 이 마음은 안 드니까 지금. 자,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여기에 내 심장에 신이 있지. 신 당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착각을 해. 흐르는 물이 신이고 엄마 부는 바람이 신이지 떠가 있는 해가 신이고 달이 신이지 이런 형상의 신이 앉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인간이 보이는 게 다니까 신의 기운을 모아서 어디라도 엎드려야 되니까. 근데 신의 기운을 열 수가 없다고. 뭘 자꾸 이런 마음이 막 딱 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안 드니까 제가 지금 그게 안 든다고 지금. 아이고야. 여기는 친정 외조부리에서 어? 친정 외조부리 예. 응? 다살로 갔는지 삼촌자 하나 어? 네, 맞아요. 어? 내가 씨발 장군 아이가. 내가 걸릴 때 장군 내가 되고 일장군 내가 되고 나라 장군 내가 되고 삼나라 삼장군 내가 되고 다 받았지 않느냐 제자야 너가 기도하면서. 어? 그게 내다.
하고. 이게 엄마의 너다. 신도 모르겠고 조상도 모르겠고. 그래 내 새끼 도망가고 잘 살던냐? 마음은 잘 보냈느냐? 이 새끼 버리고! 니만 잘 살면 되고 니만 신차든 되냐? 예, 잘 먹겠습니다. 나를 그만큼 찾고. 아이고 너가 신을 받고 터진 일이다 아니냐? 예. 그런데도 너가 신을 하겠느냐? 오냐? 오늘날에 축기령 내가 감고 들어서서 김씨 가정의 저자손도 너 한번 내가 낚아가고 이 살아있는 이 딸년도 부고 소식 들게 오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저 신당에 미련이 남느냐? 오냐? 네가 올라탄 새끼들마다 뭐가지 칼을 대서 내가 명주 다 잡아줄게. 잘못됐습니다. 어? 네 고집에 네 아집에 그 3만원짜리 돈 한번 벌겠다고 개새끼 눈 가리고 해서 들짐승 날짐승 잡는 저 처잡는 나 안에서 저 신을 모시고 간다고. 오늘 네가 이기는 내가 한번 이기나 해보자. 잘못됐습니다. 네 살자고 오늘 이곳 잡고 네 살자고 이 제자 만났지. 단 한 번이라도 그래 네 배로 난 저 새끼도 저렇게 버리고 네 고집에 네 욕심 채우자고 바쁜데 지금 같이 사는 네가 올라탄 저 양반에 저 새끼들 네가 기중한 지러야겠더냐. 하야 오늘날은 내야 뒤돌아서면 그뿐이고 이 씨 가정의 신은 벌써 던지 오래됐고 저 김 씨 가정 신명에서 너를 오고노고 씹어볼까 가라 마셔볼까 잘못됐습니다. 살려주세요. 내 새끼만 눈이 저렇게 돌까. 오늘날에 저 김 씨 대주 칼을 들고 응? 짐승 살아있는 숨쉬는 저 짐승들의 모가지도 따는 저 새끼 저 김씨 대주다 니 모가지 못 딸까. 엄마 갑자기 이제 또 이제 그거 보신탕 집을 하게 됐어요. 제가 신기가 있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신이 무슨 신이 있는데 보신탕 집은 1년을 하고 제가 맞았거든요. 지금 자꾸 사람이 막 자꾸 다치고 부르고 상태가 맛이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만은 갑자기 아파갖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 이제 차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라고 하면서 큰 병원에 가야 된다 하면서 이래 판결이 났거든요. 이 다리를 못 쓰고 내가 다리를 질질 끄시고 댕겼어요. 살려주세요. 밤이면 밤마다 피비리 있네. 이 가정 명당으로 있을 수가 없다. 가정 명당 안으로 밤이면 밤마다 날이면 날마다 피비리 있네. 진동을 하고 새끼를 품은 짐승인지 새끼를 낳은 짐승인지 축기령 오늘 잡아왔다 그래. 새끼인지 지금 꿈틀거리는 건지 뱃속에 있는 것인지 또 모르고 와자고 잡아째는 게 너희들 아니냐. 그 목숨 귀하기나 하느냐. 오냐 나도 늙은 니는 넌 이제 싫다. 젊은 이 딸년 있고 니가 올라탄 저놈의 새끼 저 젊은 놈 있는데 나도 야들야들한 거 가져갈란다. 야야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를 모실라나? 그래도 나를 알고 갈려나? 시나를 쉽게 언젠가는 애미로서 똑바로 서서 저 딸이 찾아와 주기를 저 딸이 내 품에서 못 자랐으니 제대로 커주기를 하고 그 진심껏 천심껏 네가 빌어보았느냐. 응?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가정은 이만큼 7대 반죽으로 놔두고 누구 가정을 빌고 누구 가정에 점사를 봐주고 누구 가정에 영을 떠주고 엄마 내 봐라. 엄마 신당에는 신도 없고 조상도 없다. 어느 식기령들이 앉아가지고 살을 날리고 있다. 왜? 너 어디서 내 새끼 잡아먹었으니. 인간들 새끼 야금야금 한번 잡아먹어보자고. 그런데도 저 신당을 이거 지고 갈 수 있겠느냐? 말해봐라. 잘못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나는 이 제자는 말한다. 오늘 이곳 끝나고 저 신당이 없어지지 않으면 1년 안으로 이 집에 김씨 아들이 부고 소식이 나든 이 딸년 죽었다고 부고 소식이 분명한 거 들릴 거다. 택해라 신당이냐 자식이냐. 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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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 답이 안 나오지. 택해라. 저도 답답습니다 지금. 택해라. 영혼 굳해 마라. 굳해 마라. 좀 살려주소. 택해라.
다 내려놓는다면 저 자식들 둘 다 내가 살린다 했다. 명만큼 지켜준다 했다. 어떻게 할래? 택해라. 나도 답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곳 하지 마. 오늘 하지 마. 시탈마. 인간부터 되라 엄마야. 어? 이 젊은 어? 제자가 어? 나이 60대 엄마 등을 때릴 때는 오죽하겠나 신이. 새끼 하나 살리도 못하면서 지키지도 못하면서 신 하면 뭐할래. 나 공수 준다. 김씨 아저씨 눈깔이 돈다. 어? 저 신당 다 때빠뿔 거다. 나는 모른다. 어? 엄마 그 신당 차린 거 아까워요? 새끼들 목숨보다 가까워? 자식 앞에서 어떤 마음이 필요한데? 자식 앞에 무슨 마음이 필요하고 어떤 생각이 필요하고 무슨 계획이 필요한데 자식 앞에 날라오는 칼도 내가 대신 맞는 게 부모고 애미지. 내가 아파 죽어도 되니 내 딸만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내가 김씨 가정에 와서도 내가 처신이 잘못되어서요 그러니 저사손만큼은 치지 않게 해주세요. 신에서 시키는 대로 내가 다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아픈 거 깊이 읽고 참아내겠습니다. 그게 내가 죄를 닦는 거라 하면 그러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엄마 정상이가. 어? 이곳을 해봐도 소용이 없거든. 뒤로 돌아서 내 뒤통수를 쳤든가 뭘 했든가 이 순간만큼은 간절해야 되고 진심이어야 된단 말이야. 어, 그래서 굿이 돼. 어? 우리가 어느 다른 프로들처럼 짜고 치는 보수도비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안 오면 내가 굿을 할 수가 없어. 신이 안 실리면 조상도 다 묶어놓고 신도 눈을 다 감고 있고 내 신도 움직이기가 싫어 오늘은 진짜로. 잠깐 쉬시고 저희 잠깐 얘기 좀 말씀 좀 나눌게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솔직하게 선생님 안 계시니까 법당을 왜 쥐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또 가는 쪽쪽마다 법당을 저거 뭐 없애면 안 된다 하니까 혹시라도 또 저 없애고 나면 또 아플까 봐. 첫 번째 잘못했다라고 굳이 잘못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고 계신데 두 번째 세 번째 굿을 하셨는데 그 법당이 그대로 그 법당인 거죠? 예예. 그걸 왜 쥐고 계신 거냐는 거죠. 근데 또 하면 괜찮다 하니까 괜찮지 않으셨잖아요. 예, 그래 다음에 또 짝두를 타면 또 괜찮다 하니까 또 했는기고. 아니 그 사람들은 이제 법당을 없애라 소리를 안 해놓거든가. 물론 지금 제가 제 마음도 이럴 때 하지를 못하겠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는 예. 자꾸 원하는 대답을 혼자 찾으시고 계시잖아요. 듣고 싶은 대답을 듣고 계시잖아요. 예. 이러면은 진짜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러고 저희는 가면 돼요. 근데 어머님은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저 솔직히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촬영을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 삼촌, 응? 당신 신이라며, 장군이라며, 삼나라 삼장군이라며, 어? 제일 오래 있었다 당신이, 어? 아우 건너. 나 빨리 말해라. 복귀 나는 못 보내주겠다.
그래, 이성도 판단 또, 응? 다 못 내게 하고, 어, 신 한다며. 그래갖고 온 신은 하던데. 게다가 신이 왔는데, 어, 사흘 나올 띠도 힘이 넘쳐나야지. 이래가지고 전신을 해. 어? 한참마다 어중이 응. 떠중이 다 데리고 와서 내가 장군이라 하고 대감이라고 신장이라 했다. 응. 어? 여기가 어디라고 너? 어? 여태까지 내가 해먹은 게 있는데 이거 다 내려놓으려 하니까 어? 응. 신당이 문제겠나? 오늘 그 제자 아니라는 그 소리에 더 자존심 상하고. 맞습니다. 응. 신이라고 술치고 다 했는가? 다 했어. 힘도 없고 얼마나 힘이 없는데 무슨 신을 했노? 힘이 없어요. 힘이 힘이 없어. 간다. 힘이 없었어. 간다. 간다. 간대요. 간다. 그냥 쉽게 가지는 내가 보내줘야 갈 수 있는 거지. 간다. 아, 안 떠요. 자꾸 삼촌 앞에 서서 자꾸 신 행세하지 마요. 하지 말라고. 뭐 떠나고 싶다 그래. 요즘 들어 더 부쩍이 제자급 떠나고 싶다. 예. 그지요? 예. 어? 이 제자가 신을 해야 될까? 어? 네. 이 조카가 신 맞나? 아니요. 오늘 그 미련까지 다 들고 가세요. 이 제자한테 신당을 하니 안 하니, 신, 제자를 하니 안 하니 그 미련까지 다 들고 가라고. 알았지요? 예. 어? 예. 그러면 내가 오늘 문 열어놓고. 예. 갑시다. 엄마. 언니가 맨날 그러잖아. 나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 예. 아, 또? 예. 내가 그래도 가야지. 김종국만 되지. 저 가야지. 김종국이를 어? 어떡하냐? 그래도 네가 저 신당을 포기할 세냐? 괜찮습니다. 안 돌아오래. 어머, 얘 뭐 차 약을 잘못 먹었나? 이게 미쳤나 이제? 어? 괜찮습니다. 그 안 돌아도 됩니다. 어? 그건 안 돌아도 됩니다. 더 많이 버립니다. 난 일하러 가면 더 많이 버립니다. 아, 기분이 좋네요. 처음에는 답답하고 없애는 게 겁이 나고 막 그렇더만은 좀 시원하네. 속이 좀 시원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알겠고 뭐 어떤 간에 뭐 속은 시원하네요. 저 지금 현재는 현재로서는 지금 뭐 답답하게 가슴에 답답하던 속은 좀 시원합니다. 지금 그래도 어떤 간에 며칠 안으로 정리를 해야지요. 며칠 안으로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야지요. 그리고 또 마음도 후련하고 속도 시원합니다. 왜 내가 하는 행동을 쪽지같이 마치하고 말을 하니까 저도 놀랬습니다. 오늘 사심, 내 욕심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알겠지만 또 다른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심이라는 거겠죠. 내 안에 본인의 마음 안에서 그 사심을 꽃을 피우지 않았다면 그런 귀신도 오지 않았겠죠. 애초에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차례차례 사심이 들어올 때마다 양심이 앞을 서면, 그리고 이 양심과 타협을 본다 하면 그 사심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인지라 욕심이 있고 그리고 앞날을 모른지라 사심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줄곧 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이 들지만 일러주지 몰라서 그랬다면 알고 간다 하면 조금이라도 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자가 조금 그거는 힘들다 하기보다는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라는 마음과 같이 이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제가 해야 하는 최선이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